오. 이렇게 다니면 되는 것 같은데. 오. 왔다, 왔다. 오, 예. 오, 예. 안 돼! 죽었구나. 아, 저거 어떻게 타지? 자, 다시 한번. 목숨은 많으니까 상관없습니다. 문제는 저기 위에 있는 플라워 코인을 먹는 게 문제인데. 이거는 나쁜 놈이니까. 자, 오케이, 먹었고요. 앞쪽으로 좀 갔어야지. 아이고, 안 돼. 안 돼! 저걸 하나 놓쳤어요. 나중에 먹어야지. 아! 어려워. 한번 더. 이 맵을 좀 약간 외워놔야 될것 같습니다. 맵을 외워서 정확하게 플레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. 그래서 몇번 죽어야 된다. 여러분들도 플레이를 하시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고 이렇게 플레이하면 좋겠다 패턴을 알아두시고 접근을 하시면 훨씬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여기 피가 또 있었는데 저걸 놓쳤네. 안 돼! 자, 일단은 두 개를 얻었고, 한번 더. 이게 몇 번째 도전인가? 네 번째 도전인가? 아까 저 피, 파워도 두 개가 있었는데, 이거 하나밖에 못 눌렀었죠. 먹어주고, 자, 피가 저건데, 못 누를 것 같고, 요건 먹고, 안못 먹고, 자, 뚫고, 빨리 가고, 놓치고. 아, 어렵네요. 확실히 별 4개짜리가 맞습니다. 짜잔. 제가 봤을 땐 10번은 플레이해야 되지 않을까. 자, 신중하게 키를 누르고 버섯 먹고 점프하고 점프하고 기다렸다가 그리고 자, 공을 찍었고 놓치고 이러면 큰일 납니다. 두 번째 플라워를 먹는 것까지는 괜찮았는데, 바로 다음에, 황소를 못 탔네요. 돌진뿌리. 황소가 아니고, 돌진뿌리. 자, 피 누르고, 버섯 먹고, 점프해서 동전 먹고, 아우, 저거 못 먹었네. 피도 못 눌렀네요. 좋습니다. 계속 먹고 달려야 돼. 아, 여기서 막히는구나, 이게. 16개, 16개. 목숨은 많이 있습니다. 목숨 많이 있고. 중간 지점까지라도 가야 이렇게
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. 자, T 누르고, 버섯 먹고, 점프하고, 달려서 먹고, T 누르고, 여기서 달리고, 여기서 달려줘야 돼요. 오, 아우. 저기서는 고개를 한번 숙여줘야 된다. 이게 단계가 한 코스 지나갈 때마다 저런 걸 해야겠구나, 저런 걸 해야겠구나 이해는 하는데, 워낙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제 반응 속도는 느리고 플레이 하는 게 쉽지는 않고, 그러다 보면 이렇게 또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고. 어우, 벽 타기가 생각보다 안 좋은데. 일단은, 어우, 어우, 저기 있다. 저걸 또 놓쳤네요. 오, 끝났다. 오케이, 좋았어. 자, 이제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대충 플라워 코인 큰 거 10개짜리 입질이 파악을 했으니까 보자. 자, 먹고 누르고 조선 먹고 기다렸다가 점프하고, 여기서는 달려서 먹고, 여기서는 달려서, 아, 못 누르고, 달리고, 달려야 돼. 어우, 놓쳤고, 아우, 저거 어떻게 먹지? 원더시드 하나 얻었구요. 오, 저걸 뚫어야 되는데? 여긴 뭐가 있을까요? 와우! 쟤가 문제인데? 쟤도 밟아서 올라갈 수 있나요? 궁금한데? 아, 이렇게 되는구나. 오케이, 오케이. 자, 이렇게 하면 클리어가 됩니다. 그런데, 한 번만 더 플레이를 해보겠습니다. 이 플라워 코인 10개짜리 큰 플라워 코인을 3개 다 모을 수 있는지 한번 저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. 자, 꽃을 먹었으니 불진풀이가 나오고, 불진풀이를 타고 점프해서 먹고, 등장 먹고, 등장 먹고, 가만히 있다가 피 못 눌렀고, 등산 못 먹고. 자, 여기서는 이렇게 해서 플라워 코인 큰 걸 하나 먹어주시고, 저거는 굳이 힘들면 누르지 않고, 여기서 달려줘야 됩니다. 여기서 달려줘야 돼. 자, 이렇게 하고, 고개 숙이고, 오케이. 이렇게 하면 플라워 코인을 다 먹을 수가 있다. 여기서는 천천히 점프. 중요한 건 여기를 뚫고 싶은데 뚫을 수 있는 방법이 없네. 어? 여기 뭐야? 여기 뭐가 하나 있었네요? 여기도 있나?
아, 여기 뚫고 싶은데 뚫으면 뭐가 나올 것 같거든요. 아시옹 못 뚫었어. 자, 그리고 이쪽에 숨겨진 플라워 코인도 있고요. 그리고 저 왕달팽이 저 녀석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. 오, 이렇게 잡는 거구나. 얘도 잡을 수 있나? 잡을 수 없나? 자, 이렇게 점프, 점프. 아이고! 자,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. 더 여러 번 해봤자 그게 되진 않는다. 안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 코스 클리어. 중요한 건 원더시드를 다 얻어야 된다는 거.